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크 상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방탄단 진이 솔로 앨범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긴급 소식에 전세계 BTS 팬들이 열광적 반응을 보내고 있습니다. 10월 15일 오후 6시 방탄단은 부산 아시아드 주 경기장에서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기원 글로벌 콘서트를 개최하였는데요. 방탄단의 부산 글로벌 콘서트는 전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모인 수많은 관객들로 발디딜 틈도 없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방탄단의 콘서트가 끝나갈 무렵 갑자기 맏형인 진이 깜짝 발표를 해서 전세계 팬들을 흥분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공연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감정이 들었어요. 저희가 잡혀있는 콘서트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앞으로 언제 또 이런 콘서트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감정을 담아두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어서 진은 자신이 제이홉에 이어서 솔로 앨범을 발표하게 되었다고 깜짝 발표해서 콘서트 현장에 모인 수만 명의 팬들은 물론 실시간으로 공연을 지켜보던 전세계 팬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진의 깜짝 발표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한 솔로 앨범은 제이홉의 앨범과는 달리 하나의 곡만 들어있는 싱글 앨범이라고 하는데요. 이어서 진은 자신이 굉장히 좋아하는 분과 인연이 닿아서 함께 작업을 한 싱글 앨범을 발표하게 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9월 11일 올린 영상에서 진이 수많은 스태프들과 함께 출국해서 미국 LA에서 방시혁 의장과 룸펜스 뮤직비디오 감독과 만난 사실을 알려서 진이 미국에서 솔로 앨범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미국 현지언론들의 추측 보도를 전해드렸었는데요. 이에 따라 진이 미국에서 방시혁 의장과 룸펜스 감독과 함께 신곡의 뮤직비디오 촬영 및 녹음을 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POP 축구였습니다.